대형마트의 냉동 오징어 진열대. 오징어가 원 플러스 원. 오징어 할인 행사가 시작되면서 손님들이 몰립니다. 오징어는 좋아하긴 하는데 비싸니까 뭐 이렇게 뭐 행사할 때 가끔 그냥 사 먹는 거죠 뭐. 항상 나오면 우선 생선 코너부터 봐요. 매일 싱싱하게 이제 식구들 먹여야 되니까. 현재 국산 생오징어 한 마리 소매 가격은 9,245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 이상 올랐습니다. 지난해 살오징어 어획량은 2만 3천 톤으로 전년 3만 7천 톤보다 36.2% 감소했고 10년 전과 비교해 5분의 1 이하로 줄었습니다. 워낙 안 잡히다 보니 잡으러 나갈수록 손해만 커지면서 동해 어민들도 조업 마감 시기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한 몇 년 전에 대비해가지고 뭐 한 30% 그 정도밖에 안 나요. 저 남단에는 3월달까지 했지 원래. 지금 뭐 12월달 다 종료했는데 뭐. 가장 큰 원인은 수온 상승입니다. 지난해 동해안 표층 평균 수온은 15.8도. 지난 20년간 평균보다 1.3도 상승해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수온이 오르면서 겨울철 동해안에 모이던 오징어들이 대거 북쪽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정부는 국산 오징어 가격이 치솟자 지난 1월과 2월 오징어 비축 물량 589톤을 방출했습니다. 하지만 좀처럼 가격이 잡히지 않으면서 이번 달 추가로 200톤을 더 방출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영근해와 원양에서 어획한 물량과 더불어 필요하면 수입산까지 정부가 비축해서 국민들께 저렴하게 공급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오징어 수급 구조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노력도. 해양수산부는 대형마트 3사와 협력해 오는 22일까지 오징어와 참조기 등의 수산물을 최고 반값까지 할인해 판매합니다. MBC 뉴스 오유림입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강원 강릉시 주문진항. 오징어를 주로 잡는 체납기 어선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어선 세 척 모두 보고만 가득합니다. 오징어의 씨가 마르자 어민들이 조업 마감 시기를 앞당긴 겁니다. 2월 달까지 저 남다른가 조업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저 남쪽 배들도 다 종료했잖아. 지난해 강원 동해안에 어선들이 잡은 오징어는 1,385톤. 2000년대 10년 평균의 18분의 1, 2010년대보다 7분의 1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오징어 산란장의 면적이 줄어든 것도 어획량 감소의 원인 중 하나로 추정됩니다. 우리 해역의 산란장 면적은 30년 새 20% 이상 쪼그라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온 변화 탓입니다. 지난해 동해 표층 평균 수온은 15.8도, 지난 20년 평균보다 1.3도 상승해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고수온 현상에 회유성 어종인 오징어가 우리 해역 대신 북쪽에 머무는 기간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빨리 북상을 하고 또 그 위쪽의 수온대가 수온이 높다 보니까 또 남하해야 되는데 남하하는 시기가 이제 많이 늦어지는 거죠. 반면 우리나라나 일본보다 위도가 높은 러시아 해역의 사정은 다릅니다. 2000년대에 수백 톤 수준의 오징어 어획량은 2020년에 14,000톤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러시아의 경우에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과거에 우리나라보다 그 어획량이 많았던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어획량 감소가 더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다 북한 해역에서 중국 어선이 과도하게 조업해 오징어 자원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케냐 등 동아프리카의 수역을 중심으로 오징어 어장 개척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